지난 이야기.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카페 창업 인테리어. 테라스의 기초틀 시공을 선보인 폴리컴퍼니. 과연 데크 시공은 어찌 마무리할 것인가?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합성 데크 및 견적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우측 상단 스토어 링크 클릭 또는 더보기 설명란을 통해 다양하게 알아보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저번 기초틀 완성을 시작으로 합성 데크를 크기에 맞게 잘라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합성 데크는 피스형 25T 두께의 다크 브라운 색상으로 장선 간격은 360mm로 용접해둔 상태입니다. 잘라준 데크는 바로 피스를 박는 게 아닌 간격 클립을 사용하여 자리를 잡아주는데요. 간격이 일정치 못하면 나중에 물 빠진 배수의 하자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간격이 잡히면 먹통 줄선을 사용하여 장선이 위치한 곳에 표시를 해주고 피스를 고정할 수 있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어주었어요. 준비한 피스는 브론즈 코팅이 되어 있어 기존 피스보다 더욱 녹이 강하고 데크 색상과 어울려 위화감을 줄인 게 특징입니다. 구멍에 준비된 피스는 간격에 맞춰 꼼꼼히 고정해주고 교차되는 이중 장선 구간에선 수축 팽창의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데크 머리 부분에 간격 테이프를 부착해주고 이어주어야 해요. 합성 목재 데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볼까요? 시공팀이 하나가 되어 꼼꼼히 시공하는 모습을 무편지 빠른 화면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합성 목재 데크는 기존 방부목과는 다르게 517이 필요 없어 반영 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영상에 보이는 피스형 말고도 클립형도 있으니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이제 합성 목재 데크가 깔린 카페 테라스를 확인해볼까요? 지금까지 인성바른 시공업자 폴리컴퍼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